내가 먹어도 되겠지, 나? 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 아, 너무 먹고 싶었거든, 진짜. 어쨌든, 너무. 아, 먹어도 되지? 내가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이거 진짜, 나 이거 안 받는 줄 알았어, 난 정말로. 그냥, 없는 줄 알았어, 이런 과자가 진짜. 그냥 사람들이, 그 지어낸 소설 막 그런 건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이걸 내가, 아, 나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이거? 응? 어떻게 먹지? 어쨌든 내가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과자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 혹시 먹어본 사람 있어? 먹어본 사람? 허니버터칩 먹어본 사람 있어? 우리 둘리사랑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 먹어본 사람 있어? 아 진짜 어때 너네는? 너네 어때? 먹어본 사람들은 어때? 어때 먹었을 때 어땠어? 먹어봤는데 존맛도 있고 맛없음 이런 사람도 있네. 하긴 뭐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니까. 우리 왕자의 심장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 그거 안 먹어본 사람 있어? 안 먹어본 사람? 이거 아직 안 먹어본 사람. 안 먹어본 사람들도 많네. 안 먹어본 사람들은 어쨌든 먹어볼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개 좋아. 냄새 개 좋아. 냄새 졸라 좋아. 냄새 졸라 좋아. 냄새 존나 좋아. 냄새가. 냄새가. 그, 버터 냄새가 좀 많이 나. 아, 진짜 나 이거 먹어도 돼?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아, 그놈의 질수 얘기는 그만해라, 좀. 한국 과자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야. 옛날부터 항상 그래왔는데. 왜 먹으려 그러니까 자꾸 그래. 질소질소거리고 있어. 어? 맛있네. 맛있네. 영화관 맛. 맞아. 맛있네. 근데 이거 막 난리 막 진짜 그렇게 연병 떨면서 막 이렇게 구할 만큼 막 이렇게 구하기 힘들고 그 정도의 맛은 아닌데?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나, 내가? 맛은 있네! 맛있다. 눈에 띄는 맛은 아니고, 눈에 띄는 향은 나. 아, 그럼. 근데 맛있네. 진짜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이냐면 달고, 보통 이제 포카칩 같은 거 먹으면은 굉장히 짜잖아. 근데 짠 맛도 살짝 있는데, 그 짠맛보다는 좀 달고, 버터향이 있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허니버터칩이야. 진짜. 진짜. 진짜 그냥 허니버터칩. 이거 산거 아니고, BJ 이설님께서 주셨어요.
눈에 띄는 맛은 아니야. 눈에 띄는 맛은 아니야. 맛있다. 난생이라고 해서 스티커가 좋습니다. 근데 이건 내 돈 주고 사 먹을래? 라고 하면 사 먹을만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이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막 맛있다 막 이러니까 이거 막 어디 팔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기대치가 커가지고 좀 실망. 그건 좀 있네. 정확히 표현을 하면 그 팝콘 맛 있잖아. 팝콘 오리지널 그 영화관 가면 딱 주는 그 달콤한 팝콘 이런 거 말고 그냥 팝콘. 그 팝콘이 옥수수로 튀긴 거잖아. 옥수수가 터져서 그게 감자로 팝콘을 만든 그런 맛이야. 크로마 별풍선 3개 넣어놔줘 먹어. 고맙습니다. 감자로 팝콘을 만든. 네. 이런 맛의 과자를, 내가 과자를 원래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자를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맛의 과자는 처음인 것 같아. 감자에다 설탕 한 그런 맛 아니야. 버터 향도 나고 맛있는데? 난 이 맛을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맛을? 양 많이 있는데? 안녕 헬로우 초콜릿 14개 고맙어. 아 조카 그만하라니까? 얼큰.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진짜 맛있네. 뭘 표현이 왜 필요해? 이거 왜 먹어? 팝콘을 감자로 만든 맛이라니까? 와 이건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더 사먹고 싶긴 하다. 이거 또 여러 개 있었으면은 더 먹었을 것 같긴 하다. 괜찮네. 아, 나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는데.
감자를 팝콘으로 만든 맛이냐, 팝콘을 감자로 만든 맛이냐? 뭔 소리야? 그러니까 팝콘이 옥수수로 만든 거잖아. 그 옥수수가 아니라 감자로 만들면 이런 맛이 날것 같아. 다 먹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이 봉지는 가지고 있어야겠어. 나 허니버터칩 먹었다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있어야겠어. 봉지 안 버리고. 아프리카 TV 여신 먹방 원주. 그녀의 먹방, 춤방, 코믹, 더빙, 전대, 사생활이 궁금하다면? 원주 유튜브.